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에 접수된 민원 제안 청원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. 이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도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부터 열흘 동안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요. 3건을 추려서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. 과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 10년 만에 폐지될 수 있을까요?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국민 제안에 총 12,000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 총 10건을 선정해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. 우선 어떠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그것부터 짚어볼까요? 예, 사실은 네.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, 오프라인을 통해서 현재까지 한 12,000여 건 정도의 지금 민원, 뭐 제안 청원을 좀 접수를 좀 받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탑 10을 좀 이제 네. 선정을 했는데 뭐 기준을 보게 된다면 세 가지 기준, 뭐 생활 밀착형, 뭐 네. 국민 공감형, 그다음에 시급성 관련돼서 세 가지 기준을 좀 심사 적용을 했고 그 가운데서 10개를 좀 뽑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반려동물 관련된 부분들, 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표준화, 뭐 그다음에 K 교통 패스 한 달 도입 같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.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관련된 부분까지 좀 같이 올라온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10가지 안이 지금은 이제 어쨌든 선정이 됐습니다만 네. 아직 뭐 갈 길은 멀죠.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뉴스로 인해서 확실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는 점. 그리고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이 대형마트 관련돼서는 의무 휴업이 좀 폐지가 된다고 하면 어떤 하반기 혹은 뭐 내년부터 어떤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어쨌든 뭐 지금 의무 휴업이 시작이 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또 탑10에 선정이 된 것 같긴 합니다. 어쨌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네,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문제다라고 불거지고 있잖아요. 정말로 이게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? 시장이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? 사실은 이제 이 폐지가 된다, 되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 네.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, 일단은 그래도 좀 이제 계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시장에서는 네. 봤을 때 월 2회 의무 휴업이 좀 폐지가 된다고 하면 월간으로 한 600억에서 800억 정도, 연간으로 한 7천억에서 1조 정도의 좀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좀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뭐 사실 뭐 임차료라든지 뭐 고정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카드 수수료라든지 뭐 인건비를 좀 제외한다고 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상 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 시행이 관련돼서는 이제 뭐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소비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우려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좀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어떤 지금 경기의 어떤 지금 침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그래서 진짜 실적이 찍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약간 구별해서 좀 관련돼서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의무 휴업이 또 폐지가 된다면 이커머스 배송 능력에 대해서도 캐파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관련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. 오늘도 소매 유통 업종 같은 경우에는 0.8%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8%가량 올랐는데 오늘도 3%대 강세 이어가고 있거든요. 어쨌든 가시와 실적의 눈에 보이는 건 내년이라면 지금 접근하는 건 조금 섣부른 접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관련 종목들. 확실히 이제 주가는 선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 네. 이제 어제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 뭐 네. 지금 현재까지 합치면 거의 12% 이상 상승을 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상당히 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임에도 그러니까요. 불구하고 네. 지금 12%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확실히 그러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년의 실적에 대한 더 상향치가 좀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볼 때 긍정적인 뉴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네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에 어떤 실적 발표가 좀 숫자가 나오고 나서
이 부분은 제가 이제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, 현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제 하반기 가이던스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. 다만 현재 지금 실적과 올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짜갈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을 좀 듣고 난 이후에 관련된 종목을 좀 봐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뉴스긴 합니다만 좀 신중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에 대한 위축,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실적 가시화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을 좀 확인하고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이슈까지 이렇게 체크해봤으니까 꼼꼼하게 투자 포인트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